감자공주의 성경 동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아주 아주 먼 옛날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아주 깜깜하고 조용했어요. 나무도 없고 새도 없고 동물도 없었지요. 사람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고 텅 비어 있었어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빛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은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은 밤이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어요.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어요. 이날이 첫째 날이에요. 다음 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가 있어라. 하나님은 바다에 물을 채우시고 하늘에 구름을 만드셨어요. 이렇게 물과 공기가 생겼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둘째 날이었어요. 그 다음 날 하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땅아 푸르러 져라. 풀과 나무야 자라거라. 꽃들은 아름답게 피고 과일나무는 열매를 맺어라. 그러자 땅에는 파란 싹이 돋아나고 쑥쑥 자라서 꽃을 피우고 나무들도 많아졌어요. 손으로 꼽아도 다 셀 수 없을 만큼 종류가 많았지요. 아주 좋구나.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셋째 날이었어요. 넷째 날 하나님은 하늘에 해를 두시고 시간을 하루, 한 달, 한 해로 구별할 수 있게 하셨어요. 어두운 밤에는 달과 별들을 두셨어요. 하나님은 낮은 해로 밝히시고 밤에는 달과 별이 반짝반짝하게 되었어요.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이날이 넷째 날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다음 날 하나님은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셨어요. 바닷속에는 커다란 고래부터 작은 물고기, 새우, 거북이와 불가사리까지 여러 가지 물고기들과 바다 생물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를 만드셨어요. 힘차게 날아오르는 독수리, 부엉부엉 부엉이와 짹짹짹 참새, 팔랑팔랑 작은 벌새와 알록달록 앵무새가 날아다녔어요. 모양도 색깔도 울음소리도 모두 달랐어요. 아주 좋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날이 다섯째 날이었어요. 여섯째 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동물이 있어라. 하나님은 땅 위에 여러 동물을 만드셨어요. 키가 큰 기린, 힘이 센 곰과 빨리 달리는 말,
작은 다람쥐와 개굴개굴 개구리, 멍멍개와 냐옹냐옹 고양이, 그리고 딱정벌레까지 하나님이 보시니 모든 것이 참 좋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어요. 아담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모든 것을 다스리고 돌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고 아담을 돕는 짝을 만들어 주시기로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지요. 아담이 쿨쿨 잠을 자는 동안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워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아담의 짝꿍 하와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자녀를 많이 낳고 큰 가족을 이루어라. 모든 채소와 열매를 먹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잘 다스리렴.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여섯째 날이었어요. 이 세상은 참 아름다웠어요. 그렇게 해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지어졌어요. 일곱째 날 하나님은 세상을 다 만드시고 쉬셨어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는 날에 복을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렇게 지으셨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은 동쪽 땅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아담아, 내가 만든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렴. 코끼리, 당나귀, 다람쥐, 거북이, 토끼, 악어, 딱따구리. 아담은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들과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게 하셨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는 절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는 절대 먹지 말아라.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속삭였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아니야, 다른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어. 하지만 저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셨어.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 아니야, 너희는 죽지 않아.
저 열매가 얼마나 맛있다고? 걱정 말고 한 입만 먹어봐. 그러면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하와가 보니 그 열매는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게 보였어요. 그래서 하와는 그 열매를 따서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아담에게도 주었더니 아담도 그 열매를 먹었어요. 그날 오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아담아, 하와야, 어디 있느냐? 제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구나. 아담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핑계를 댔어요. 하와가 줘서 먹었어요. 하와야, 왜 그 열매를 먹었니? 뱀이 저를 속였어요. 그래서 먹은 거예요. 하와도 변명하기 바빴어요. 하나님은 몹시 슬퍼하셨어요. 하나님은 뱀에게 벌을 주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아담은 평생 땀 흘려 일을 해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아주 힘들게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언젠가는 나이가 들어 죽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너무너무 슬펐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다인과 아벨. 에덴 동산을 떠나 살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새 선물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첫째 아들은 가인이었고 둘째 아들은 아벨이었어요. 어른이 된 가인은 농사짓는 일을, 아벨은 양치는 일을 했어요. 어느 날 두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곡식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지요. 아벨은 믿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렸어요.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어요. 화가 난 가인의 마음에 시기와 분노의 악한 마음이 가득 생겼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다니, 아벨 녀석 꼴 보기 싫어!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을 아시고 미리 경고해 주셨어요. 가인, 너에게 좋지 못한 마음이 있구나. 네 얼굴빛이 변했구나. 네가 죄를 잘 다스렸으면 좋겠구나. 그러나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첫 번째 살인자가 되고 말았어요. 안타깝게도 아벨은 악에 의해 죽음을 당하는 첫 사람이 되었어요.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고 집을 떠나 평생 떠도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죄를 지은 가인의 기도도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저를 다른 사람들이 해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래, 네게 다른 사람이 해치지 못할 표시를 해주마. 앞으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담과 하와는 아들 아벨을 잃고 가인도 잃었어요. 슬퍼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새 아들을 주셔서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어요. 셋은 많은 후손을 낳았어요. 창세기 5장에는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다라는 아담의 후손들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셋의 후손 중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녹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에녹은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그대로 데려가셨어요. 신약성경 히브리서에도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갔다고 했어요. 성경은 아니지만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스라엘의 책 중에 에녹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는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지를 이야기해요. 에녹은 별을 보며 구름과 비를 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추위가 와도 푸른 상록수를 보면서 충성된 믿음을 다짐했어요. 사람들이 뜨거운 햇살을 피해 그늘을 찾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심판과 구원을 생각했어요. 에녹은 자연의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지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갔어요. 에녹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했어요. 에녹이 낳은 아들 무두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인데 969살까지 살았지요. 바로 그 무두셀라가 죽은 해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시작되었어요. 노아의 방주.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많아져서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어요. 착한 사람도 있었지만 마음씨가 나쁘고 악한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서로 다투고 때리며 괴롭혔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시고 몹시 슬퍼하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바로 노아라는 사람이었어요. 훌륭하고 착한 사람이었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내가 큰 비를 내려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을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와 너의 가족 그리고 동물들은 안전할 것이다. 노아야, 나무로 커다란 배를 만들어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배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도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은 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뚝딱뚝딱 쾅쾅쾅 나무를 베고 망치로 두드렸어요. 노아와 아들들은 열심히 배를 만들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왜 배를 만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구만. 왜 물도 없는 땅 위에다 배를 만드는 거야? 아유, 그러게요. 참 이상하네요. 그러나 노아는 여러 날 동안 열심히 배를 만들어 드디어 방주가 완성되었어요. 이 방주는 이제껏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아주 아주 큰 배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동물들을 종류별로 두 마리씩 방주에 태워라. 동물들은 신이 났지요. 노아는 모든 동물들을 두 마리씩 배에 태웠어요. 꽥꽥 오리 두 마리, 깡총깡총 토끼 두 마리, 움메움메 소도 두 마리, 짹짹 참새도 두 마리, 히히힝 말도 두 마리, 엉금엉금 거북이도 두 마리. 수많은 동물들과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배에 탔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배 문을 닫으셨어요. 후두둑 후두둑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비는 더 세차게 내렸어요. 주르륵 주르륵 쫙쫙. 비는 그치지 않고 40일 동안 계속 내렸어요. 땅 위에 서 있던 배는 많은 물이 차오르자 두둥실 물에 떠올랐어요. 온 세상은 물에 잠겼지만 방주에 올라탄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만 안전했지요. 40일 동안 내리던 비가 드디어 그쳤어요. 물이 조금씩 조금씩 줄기 시작했어요. 서서히 산 꼭대기가 보였어요. 노아가 말했어요. 땅이 말랐는지 까마귀를 보내봐야겠다. 노아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날려보냈어요. 그러나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땅은 온통 물로 덮여 있었고 까마귀는 물이 마를 때까지 땅 위를 뱅뱅 맴돌고 있었지요. 다음에는 비둘기를 날려보냈어요. 비둘기는 저녁이 되자 배로 돌아왔어요. 비둘기가 앉아서 쉴 땅이 아직 없었기 때문이에요. 일주일 뒤 다시 비둘기를 보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잎에 푸른 나뭇가지를 물고 돌아왔어요. 물이 많이 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노아는 세 번째 비둘기를 보냈어요. 그 비둘기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제 땅이 다 말랐기 때문이에요. 노아야, 이제 나와도 된다.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은 배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안심하거라.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약속의 표시로 무지개를 주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와 가족들과 동물들은 아름답게 떠 있는 일곱 빛깔 무지개를 보며 기뻐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옛날 우르라는 곳에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아브람은 사래와 결혼했는데 두 사람이 나이가 들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때까지 아기가 없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특별한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람아, 아브람아, 내 고향을 떠나 내가 말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네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을 주리라. 아브람과 사래는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떠났어요. 아브람은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모든 하인들과 소와 낙타, 양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가나안은 맑은 강이 흐르는 아주 기름진 곳이었어요. 아브람과 롯이 기르는 소와 양떼들이 아주 많아졌어요. 그래서 소와 양이 뜯어먹을 풀밭이 모자랐지요. 같은 곳에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롯, 네가 먼저 좋은 곳을 정해라. 그 후에 내가 정하마. 삼촌인 아브람이 양보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씨가 너그러운 아브람을 사랑하셨어요. 아브람의 양떼는 점점 늘어나고 낙타도 많아졌어요. 아브람은 큰 부자가 되었어요. 아브람은 하나님이 자손을 많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어요. 그러나 아브람과 사래는 계속 늙어갔어요. 머리도 하얗게 되고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되었지요.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밖으로 나가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람아, 하늘의 별을 보아라. 아브람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아브람아, 별을 셀 수 있겠느냐? 내 자손도 저 하늘의 별만큼 많아질 것이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아브람이 99살 되던 해에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래에게 새 이름을 주셨어요.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아내 사래는 이름을 사래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 저는 100살이고 사라는 나이가 90살입니다.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겠어요?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이삭이라고 부르거라.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도 할례를 받았지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자기 천막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지요. 그때 낯선 사람 셋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어요. 이리로 오세요. 여기 시원한 곳에서 음식을 드시고 가세요. 사라, 손님들이 오셨어요. 얼른 빵도 좀 굽고 맛있는 음식도 좀 내오세요. 사라는 맛있는 송아지 요리를 요리했고 아브라함이 세 사람 앞에 음식을 차려놓았지요. 식사를 마치자 손님이 말했어요.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예요. 천막 밖에 있던 사라가 이 말을 들었어요. 사라는 속으로 웃었지요. 손님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난 이제 다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겠어? 그런데 손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사라가 왜 웃지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손님들은 이렇게 말하고 돌아갔어요. 다음 해 사라는 정말 아기를 낳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낳았지요. 사라는 귀여운 아기를 보며 매우 기뻐했어요. 아기의 이름은 이삭이에요. 오,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어. 이 소식을 듣는 사람은 누구나 나처럼 웃게 될 거야.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이랍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은 하나뿐인 외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믿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기로 했어요.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과 하인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갔어요. 하인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여기에서 기다려라. 내가 이삭과 예배하고 오겠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삭이 말했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두 사람이 번제를 드릴 곳에 이르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급히 막으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얼마나 나를 경외하는지 내가 알겠다. 아브라함이 주위를 살펴보니 순양 한 마리가 뿌리 수풀에 걸려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이 순양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아브라함은 그 땅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뜻을 가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큰 믿음을 보시고 큰 복을 주시고 축복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삭은 자라서 훌륭한 청년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도 이제 장가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은 가장 믿음직스러운 하인 엘리에셀을 불렀어요. 내 고향으로 가서 내 아들에게 꼭 맞는 신부감을 찾아 데리고 오너라. 엘리에셀은 낙타에 선물을 가득 싣고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 먼 길을 떠났어요. 마침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했어요. 그는 우물가에 앉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순조롭게 만나게 도와주세요. 저와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해주는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인 줄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후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온 한 아름다운 처녀가 있었어요. 엘리에셀이 달려가서 말했어요. 아, 나에게 물을 좀 주세요. 네, 마시세요. 낙타들도 목이 마를 거예요. 낙타들에게도 물을 줄까요? 엘리에셀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인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어요. 낙타가 물을 다 마시자 엘리에셀은 이 아가씨에게 목걸이와 코걸이를 선물로 주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리브가예요.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아버지는 부두엘이에요. 오늘 밤 아가씨의 집에 묵을 수 있나요? 네, 저희 집에는 집과 사료가 충분하고요. 빈 방도 있어요. 엘리에셀은 리브가의 집에 도착해서 가지고 온 선물들을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리브가의 아버지에게 정중하게 물었어요. 저의 주인 아브라함이 이삭 도련님의 아내를 찾아오라고 저를 보내셨지요. 따님과 이삭의 결혼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리브가 아가씨, 저와 함께 가시겠어요? 네, 가겠습니다. 네, 기쁜 마음으로 허락하지요. 리브가는 짐을 싸서 엘리에셀과 함께 가나안으로 떠났어요. 날이 저물 때 이삭은 들에 나가 묵상을 하다가 눈을 들어보니 낙타들이 이쪽을 향해 오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아름다운 아가씨가 보였어요. 바로 리브가였어요. 이삭은 첫눈에 리브가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삭과 리브가는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우리 친구들 재미있게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에도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수많은 자손들을 주셨어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게 된 이야기도 정말 재미있었지요? 오늘도 성경 동화 재미있게 들은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늘도 수고 많으시지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리브가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야 할 때 귀한 만남의 축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예쁘게 두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어떻게 만났는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만남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귀한 사람들을 잘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에게 건강 주시고 오늘 밤에도 스르르 잠이 잘 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먹는 것마다 잘 소화되고 키가 쑥쑥 크게 도와주시고 엄마 아빠 마음도 위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